요즘 입장에서 여러분의 금박수로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Welcome to a GFL. This is the hot thing. Let's make it hot. Six. Cold night in the city. 4강 1차전 3세트 대결 세라스페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타는 전태영 선수예요. 아니 오늘 장염에 시달리면서 상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정도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처음부터 빌드를 거는 게 이지선 선수거든요. 첫 경기는 성카스, 두 번째는 노병영 더블이라는 정말 과감한 파격적인 빌드 선택을 해줬는데 네. 당황하는 기색 하나도 없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답변이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플레이에 유연함이 느껴질 정도로 완급 조절이 완벽해요. 네. 이에 맞선 빨간색 테란 진영 이재선 선수입니다. 이재선 선수도요. 저 어렵사리 이 기회를 좀 잡았는데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돼. 왜냐하면은 숙소 내에서 상당히 좀 잘하고 많은 연습량을 소화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찌 보면 양 선수가 이제 팀의 그런 그 테란 라인을 책임져야 될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렇죠. 네, 좀 경기력을 좀 더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오늘 이번 GSL 프리시즌을 맞춰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선수가 코디에스 시드권을 가져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직관으로 바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경기도 볼 겸 황영재 해설위원도 볼 겸. 아마 이거 글로벌 스타 아닙니까? 지금 스타클래브2에서는요? 마스터 황이라고 불리잖아요. 기사도 하면 오전 사람 없지 않아요? 기사도는 잘 모르는데 마스터 황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아, 여기 코리안 스타입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오신 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대회도 여시고 연승전도 하시고. 네. 네. 예전에 이제 해외에도 방송을 같이 했었죠. 그렇죠. 해외 중계진 거. 자, 오늘 경기 치는 전태영 선수의 그 날카로운 움직임. 이재선 선수는 그 컨트롤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제 기량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요. 옆에서 전태영 선수가 툭툭 건듭니다. 이재선 선수의 오늘 빌드를 보면 8강이나 16강을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먼저 본인이 원하는 빌드를 구사하고 막히게 되더라도 운영으로 이끌고 가서 역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전태영 선수만은 좀 다른 느낌이죠. 네. 본인이 먼저 빌드는 걸었지만 막히고 난 이후에 대처 방법이 더 깔끔하고 상황을 유리한 걸 놔주질 않아요. 그렇죠. 먼저 툭툭 걸고 있는데 여기서 흔들림이 좀 없어요. 그렇죠. 옆에서 때린다고 이게 아프다고 표시하면 계속 때리는데 아프다는 느낌이 아예 없잖아요. 네. 자, 그 정도로 오늘 뚝심 있는 모습을 오히려 전태영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거의 뭐 플레이에서 묻어나는 그 자신감은요. 이재선 선수에게 절대 안 진다는 자신감이에요. 네. 뭐 이제 그 선수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약간 속어라서 제가 대놓고 말씀 못 드리겠고 이제 앞바닥을 맞춘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 빌드를. 근데 그런 것에서 이재 선수가 약간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타이밍만 보더라도 전태영 선수는 공방업을 웬만하면 같은 타이밍에 혹은 자극제나 방패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딱딱딱 맞게 무기구나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이제 준비해 주는 거에 비하면 이재선 선수의 플레이를 1세트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런 그 타이밍이 깔끔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업 따로, 방업 따로, 그리고 뭐 의료선과 전차의 수가 딱딱딱 맞게 나오는 이런 느낌도 아직까지 잘 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정말 기본기거든요. 선수들끼리도. 네. 그러니까 빌드를 얼마나 더 완성도 높게 끌어올리냐 싸움인데 1세트 모두 밀렸던 이재선 선수는 뭐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빌드의 완성도도 지금부터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태영 선수의 의료선의 지뢰 생산 들어가고 있네요. 이전 경기들까지만 하더라도 이선 선수가 먼저 빌드를 걸고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했잖아요. 벤시로 견제하고 맞춰가는 플레이를 해줬는데 이번만큼은 전태영 선수의 원래 주특기죠. 견제를 네. 먼저 해주는. 좀 더 들어가서 흔들 생각을 전태영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일단 살아서 돌아간 게 좋은 거고요. 다만 이 세라스페어의 경우엔 사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정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대 병력이 충원되어 있으면 난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약간 운도 기대해야 돼요. 없을 때 들어가죠. 독이 해병 독이로 좀 버텨보려고 해도 사신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해병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본진 쪽에 들어가는 의료선과 화염차를 막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예상을 해야 돼요. 네, 사신으로 들어갔을 때 병력 없는 걸 맞추면 이런 플레이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지뢰 하나. 지뢰! 아! 오! 아 이거! 아 이런 거! 네, 글쎄요 뭐 전면력 죽은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이제 보고 좀 피해주는 플레이가 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이쪽을 집중하다 보니까 사신이 본진 쪽에 난입해서 상대방이 테크 자체를 확인을 못했거든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보는 것과 예상하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이제 선수가 기분이 좀 안 좋겠네요. 네, 의료선으로 먼저 흔들어주고 있죠. 전태영 선수 빈틈 네. 발견하고 들어가서 이득 봅니다. 지금 떨어진 견제 같은 경우엔 저 정면에 있는 지뢰를 이재선 선수 의식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는다고 해서 또 지휘가 또 어떤 미술을 또 잡아줄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한두 개씩. 오, 고속도 정도 잡아야죠.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오, 이런 거 안 돼요. 아, 승해정들이 공성전차를 잡아낸 성과를 올렸습니다. 네. 이런 사소한 기본기 싸움에서 이재 선수가 자꾸 손해보고 있습니다. 1세트도 그렇지만 2세트도 그랬고 3세트에서도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거 경기 결과도 다를 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전태현 선수가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트리플을 가져가기보다는 이번만큼은 초중반에 압박을 강하게 하겠다고 경영 늘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 선수가 눈치 못 채면 정말 당황하다가 게임 끝날 수 있어요. 세 번 안 들어갔죠? 안 붙었네요, 화면에서. 자, 더 이상 추가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공성전차 한 기를 해병들에게 내줬죠. 지뢰 데미지가 공성전차에 들어갔으면 또 이거 막 더 어려울 뻔했었죠. 아, 이선 견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템이 또 찌르는 전태양이에요. 예, 사령 잡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사령부 사거리 안 죽은 건 천만다행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소수 싸움에선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킹! 저것 때문에 이재 선수 계속 스타일당 따라낼 수 있어요. 더 빨리 잡아야 돼요. 그나마 지금 해병으로 경기 확인했습니다만 선수 아래쪽에서 거두는 명령 빨리 밀어내야죠. 빨리 최소한의 피해로 또 내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제 교전해서 이득을 거둘 것 같을 땐 더 많은 이득을 더 추가로 챙기는 게 좋아요. 전태양 선수가 진짜 큰 실수했습니다. 병영 빠르게 늘려주고 트리플 사령부 올리지 않으면서 전수 자극제 빠른 타이밍에 찌르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항 경수도 늦게 올려줬는데 자극제 이제 눌렀어요. 힘 완전 반으로 쭉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재선 선수보다도 조금 더 늦게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훨씬 더 빠른 타이밍에 자극제가 눌렸어야 되거든요. 네. 자, 들어가서 좀 몰아치는 모습을 전태현 선수가 보여줬는데요. 아, 그래서 나오죠. 이게 전태현 선수가 인풍전이 좋은 게 이전 세트에서 약간 불리해 보였던 경기를 전차전자로 시간 다 끌어줬잖아요. 지금도 전태현 선수가 기술실을 두 채 모두가 경기에 넘겨주면서 자극제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눌러주는 식으로 자신의 그런 그 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 게다가 이런 전차 견제를 통해서 이재선 선수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건데 네. 이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선. 그렇죠. 전태현 선수도 이렇게 좀 뭔가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재선 선수가 전태현 선수가 자극제를 실수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못 눌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하면 느껴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견제를 해서 이득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완급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플을 네. 사령부를 빠르게 가져가고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공성전차 두 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작하고 자, 이거 다시 한번 당했던 거 네, 똑같이 플레이해주면서 되돌려주는 모습도 좋고요. 이러면서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자신의 본진의 모든 건물 차근차근 잘 올려주고 필요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잘 갖춰준다면 이재 선수가 이번 세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선수가 생산하죠. 이재 선수가 이전 경기 전태양 선수와 똑같죠. 공항 경수를 두 채를 돌려주고 있고 트리플이 빠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태양 선수가 이전 경기에 보였던 플레이를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선 4기 분량의 병력을 싣고 지금 떠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재 선수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태현 선수의 주력 병력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됩니다. 확장이 더 빠르다는 건 그만큼 계속해서 같은 판세를 만들면 된다는 건데 이런 흐름 놓치면 안 돼요. 네. 이게 의료선 전차의 그런 기동성이 워낙 좋아져서 이런 움직임 놓치면 아무리 유리했던 경기라도 금방 판세 뒤집힙니다. 전태현 선수가 감시탑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였거든요. 차를 뽑고 좀 들어가서 자 흔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14개의 유통선이 있습니다. 네. 빠져나가게. 그리고 의료선이 어느 정도 수가 됐을 때 전차의 공격 모드를 해놓고 의료선에 이제 한 개씩 태워주는 것도 사실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전태양 선수가 트리플 사령부를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 선수가 막기만 하면 유리한 상황인 걸 인지해야 됩니다. 당황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와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아니 이거 확장 분명히 느린데 전태양 선수가 네. 아, 경기를 이상하게 갔어요. 골드로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속도를 못 찾아가요. 골드 있고 이현 선수. 예. 아 지금 이 순간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전태현 선수. 아니 연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스윙이 분명히 상황상 여기서 여러 가지 꼬이면서 위기 순간이 있습니다만 그 컨트롤과 견제를 극복한 거잖아요. 이 선수가 이렇게 단단하고 공격적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견제 유지의 플레이를 하다가 한방 변경에서 지고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던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력만큼은 누구와 비교해도 네. 비교가 안 되는 이게 인류와 초인류의 차이는 사실 그거예요. 불량 경기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인류가 초인류가 되는 건데 전태현 선수가 예전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했던 경기도 가끔 타이밍 못 잡아서 진 적이 있었다 그런 선수였잖아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이 좀 불리한 경기라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후반에 그 완성도가 전태훈 선수가 특혜였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모습. 그래도 이재선 선수에게 한 방이 있는 거는 조합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료선의 공성전차가 다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싸움은 전태훈 선수보다 이재선 선수가 세거든요. 이 타이밍을 잘 노려줘야 되는데 아마도 한 번쯤에 타이밍을 잡아줄 것 같아요. 트리플을 네. 안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성전차가 지금 5개 정도의 네. 차인데 시간을 주면 전태훈 선수가 충분히 극복 가능하죠. 타이밍을 잡으면서 약간 늦게 사령부를 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사령부 돌리려고 하다가 또 흔들기 들어오면 또 거긴 시간 끌릴 수 있잖아요. 정면에 강력하게 한번 네. 퍼부어줘야 됩니다. 이재선 싸움으로 승부 봐야죠. 차라리 엘리전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전을 가려고 하는 걸 전태훈 선수가 먼저 하는 것 같은데요. 상대 전차 많은 걸 보자마자 그래서 이건 정면 싸움하기보다 엘리전으로 가서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아, 전태훈 선수는 트리플 사령부만 깨고 뭐하러 엘리전으로 병력이 내가 더 많은데 아뭐 빼고 있죠. 전차 정리하고 여기서 이곳을 살려요. 전차가 많긴 하나 전차의 약점이라면 포위 공격이니까 지금 양쪽에서 협공할 생각이죠. 그렇죠. 태웠을 때 건설로부터 다 나와도 됩니다. 한번 싸워서 이기면서 맞죠 맞죠 태우고 있죠 맞죠. 공성도서 못 때렸어요. 못 때릴 때 저절로 나왔죠. The void.